이 새벽에 저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정말 애쓰고 수고하십니다. 방금 그 특송하고 지금 등단해 있는 교구는 13교구 우리 조태성 목사님 또 조슬란 전사님이 수고하고 사역하고 계시는 정자동인데 제가 이 특세 특송을 보면서 늘 느끼는 게 참 우리 교역자들이 출세했다. 언제 저렇게 지휘해보겠어? 물론 그 손만 흔드는 거겠지만 그래서 참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13교구 수고하셨는데 한 번 더 박수로 좀 격려하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체육관 의자 세팅 오늘은 이제 철수하는 것은 7교구 또 내일 세팅은 13교구 또 철수는 8교구 근데 들어보니까 이제 한 6시 20분 넘어서면 이제 의자를 정리하기 시작하는데 더 기도하고 싶은 분들이 계셔서 그거 참 아쉬워하시는데요. 그때 본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본당으로 넘어오시면 이제 출근하셔서 하기 때문에 많이 이제 본당에서 자리가 비기 때문에 본당으로 건너와 주시고 서현교육관의 좋은 점은 이제 마음껏 그건 이제 우리 교회니까 우리 건물이니까 거기서는 마음대로 기도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제한받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주차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늘 그 마음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 3일이 이제 제일 고비고요. 원래가 3일째가 체력의 한계에 이제 봉착하기 때문에 3일이 고비고 내일이 또 고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또 여러분들에게 그 생수를 지금 선물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그게 뭐 가격 이런 걸 떠나서 교회가 뭐 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결석하지 않으시고 내일만 잘 넘기시면 이제 뭐 금토는 그냥 갑니다. 금요일 휴일이죠. 토요일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이 동판이 없어서 아이 자자 그런 분이 지금 계시대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는데 정말 그런 분이 계시대요. 그래서 이거 동판을 만들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남은 3일 이제 힘내시기 바라고요. 우리 옆에 분들 어떻게 좀 축복하고 인사할까요? 무슨 말씀을 드리면은 저 용기가 나고 남은 3일간 계속 나올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저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인사 때마다 늘 하던 고정 멘트가 있으니까 그 딴 거 하라 그러니까 머뭇머뭇거리시는데요. 자, 오늘도 체육관 한번 비춰봐 주시겠습니까? 체육관에서 수고하신 분, 이제 알아서 손 흔드시네요. 예. 또, 본당에서도 한번 화답. 예. 야, 참, 너무 보기가 좋고요. 서영교육관에 카메라 없지만, 서영교육관에도 어제 제가 부탁했더니, 안 보이는데도 막 잘 흔들었다고 그러더라고 교역자가. 서현교육관도 한번 인사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수요일이니까요. 체력이 힘드니까 우리 한번 스트레칭 한번 하고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 추억의 음악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 팔을 깍지 끼시고요. 하늘 위로 쭉 스트레칭 해보세요. 제가 아는 거라고는 계속 하세요. 계속 제가 아는 거라고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지시고 다시 왼쪽으로 기울어지시고 전 이것밖에 모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일은 우리 교역자 중에서나 누구나 이것밖에 모르는 저와 달리 하여튼 이 스트레칭을 굉장히 즐겁게 할 수 있는 분을 지금 찾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자원해 주시거나 제가 강제로 또 맨날 그 사람 뭐 좋은 목사 이런 사람 밖에는 지금 안 되니까 저 새 인물을 좀 개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주시고요. 우리 그 옆에 분 살짝 이렇게 좀 그 안마 좀 옆에 분 잠깐만 숨겨주시고요.
자, 반대로 심은 대로 거두리라. 제가 그만 이제 제가 여러분 안마하는 걸 보면은 저분이 몇 년 차라는 걸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참석하시는 분하고 한 5년 차 이상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앉으셔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제 에스더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스더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에스더 3장 1절부터 15절까지 통독을 계속해 주시고요. 우리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해서 읽습니다. 구약 752페이지에 있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개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개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개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개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개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개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개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개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그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에스더서 1장과 2장을 통해 가지고 이제 왕후 와스디가 폐위를 당하고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왕후로 에스더가 선출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 이 에스더 3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 보니까 이 하만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이분의 캐릭터를 보면은 그 중심이 없고 뭐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리고 남의 이 기도 얇아요. 그래서 이제 잘 흔들리는 사람인데 갑자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또 등장시켜서 최고 권력의 자리로 올려놓는 이런 처사도 아마 그의 그 캐릭터 때문이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권력의 중심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근데 흥미로운 건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도 보면은 이 아수르의 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세 가지 특징. 자기 과시, 허용, 분노. 이 범주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왕이 이제 하만의 지위를 높여서 모든 신하들로 하여금 하만에게 이제 꿇어 절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개는 그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스더서 3장은 그 과정에서 생겨난 일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에스더서 3장에서 두 가지 포인트를 발견을 하는데 이걸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두 가지 포인트 중에서 먼저 이 하만에게서 보여지는 이 교만의 문제, 이 교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만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개에 대하여 아주 과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5절, 하만이 모르드개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자, 한번 이게 그 흐름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 6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모르드개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개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개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니라. 지금 발전이 돼가고 있죠.
그러다가 그 다음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13절입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열두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으니 늙으니 어리니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여기서 우리가 느껴지는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하만의 분노가 이제 상대방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은 그 절하지 않는 그거를 보고 그 화가 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거 누구나가 다 가지는 감정이에요. 그랬는데 여기서 시작한 이 하만의 이 분노라는 감정이 어떻습니까? 점점 끝간데 없이 이것이 파괴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발견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니까 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특징 중 하나가 감정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기분 나쁠 때가 있고 또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허용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그렇게 화가 나는 감정이 일어날 때 그 자기 내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인생이라면 그 감정을 통제시켜주시는 이 통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라는 감정과 관련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침이 있잖아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 내는 것을 허락하시는데요. 해가 질 때까지 그 분을 담아두지 말라. 이건 뭐로 의미합니까? 자기 감정을 통제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우리가 우리 감정을 통제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 화라는 감정을 가지고 마귀에게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 감정이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통제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많은 교회를 다녀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게 교회 안에 그 중직자들 중에서 장로, 권사, 또 안수집사, 또 모태신앙 이 중직자들 중에서 이게 안 되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껍데기는 장로라 그러는데 그 교회 안에서 보면은 그 해가 질 때까지 그 분을 품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그 감정을 통제하라는 이게 전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참 그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의 그 여집사님하고 우연히 대화를 하다가 너무너무 마음이 기뻤던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그 자기 남편에 대하여 그 평가하기를 분당 우리 교회에 와서 자기 남편이 진짜 믿음이 좋아졌대요. 변화가 됐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니까 원래 그 남편이 엄청 다혈질이에요. 통제가 안 되는, 감정이 통제가 안 되는. 온 집안이 그냥 이 감정 통제가 안 되는 남편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랬는데 이분이, 그 남편이 분당 무력에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게 없어졌대요. 막 혈기 부리고 감정 통제가 안 돼서 집안을 살벌하게 만들고 그런 게 싹 없어졌대요. 그 내가 그 얘기 듣고요. 정말 제가 장로 세울 권한이 저한테 있다면 전 그분을 장로로 세웁니다. 권한 주실래요? 한 5명 투표로 하고 한 5명은 담임 목사가 임명하고 그러면 전 분명히 난 그분을 장로로 세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을 내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느냐.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의 특징은 내 감정을 하나님이 통제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화날 수 있습니다. 저도 다혈질이라서 알아요. 화 나요. 또 화 나야 돼요. 화 나는 걸 억제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잘 화내는 게 중요한데 그때 내 화를, 내 감정을 하나님이 통제하시도록 내가 이 주재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여 주여 그러는데 진짜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내 감정을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내어 맡기는 게 그게 우리의 도리 아닙니까? 이 왜 이렇게까지 중요합니까? 자,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어떤 양상이 나타나느냐.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하만과 정반대되는 지금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겸손할 것을 강조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5절을 대하는 5절에서 이렇게 제시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은 이건 죄성을 가진 우리의 성품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왜 이 교만이 이게 위험하냐? 왜 교회 안에서 장로인데 권사인데 혈기 부리고 이러면 안 되느냐? 그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을 품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런 그 교만과는 거리가 먼 이런 생활을 또 이런 태도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만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태도는 바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그런 태도라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이 하만을 통해서 발견되는 이 교만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따 기도하실 때 뭐 너무 막 그냥 뭐 비장한 기도 하지 마시고요. 아버지 혈기 부리지 않게 해주세요. 또 내가 다혈질이라서 오래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내 안에 혈기가 일어날 때 적극적으로 나오는 내 안에 반응이 뭐예요? 주님 내 이 감정을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게 하만에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이 정체성의 문제, 이 자존심의 문제예요. 오늘 본문 3장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아마 통동하신 분들은 질문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왜 모르드개는 하만에게 전하지 않아가지고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드느냐고요. 절 하면 되잖아요. 왜 다 다른 사람들 다 절하는데 이 별나게 왜 이 모르드개만 절을 안 해가지고 이 일을 이렇게 크게 벌리느냐고. 그 제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요. 모르드개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설명이 없습니다. 여러 제가 주석을 보고 자료를 보고 다 뒤져보는데요. 뭐 나름대로 막 설명하는데 그럴듯해 보이지만 성경에 없는 걸 이걸 뭐 어떻게 확정 지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걸 고심을 했는데 제가 오늘 본문에서 딱 하나 힌트를 얻는 구절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왜 모르드개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 그 힌트가 4절에 나옵니다. 날마다 구원하되 절하라고 이제 권하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하되 모르드개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나니. 제가 여기서 발견하는 힌트가 뭐냐 하니까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게 모르드개의 그 신앙적인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 하니까 모르드개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는 이게 종교의 문제, 이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모르드개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거는 그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자기 정체성 지키기의 문제라.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택한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자기 정체성, 이건 자기 자존심의 문제예요. 이 모르드개 입장에서 하만에게 전하지 않는 이 문제는 자기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신앙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 자기 자존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이 하만을 생각하다가 몇 년 전에 나온 그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그 추적자. 기억나세요? 제가 여러 번 인용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이제 영화를 보든지, 뭐 책을 읽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저는 설교를 위해서 봅니다. 좀 과장하면.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든 뭐를 하든 좋은 거 설교에 이거 인용을 그리고 있으면 다 메모를 해놓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이것들도 확 떠오르는 거예요. 본문 안에 그 모르드개를 보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하는 모르드개, 그래서 절 안 하는 모르드개를 보면서
그 추적, 그 추적자라는 드라마에 나온 대사가 떠올랐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인 박근영 씨가 자기 사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로 제가 인용해 드릴게요. 이 경상도 분이에요, 이분이. 자존심은 미친 연인, 머리에 꽂고 있는 꽃하고 같은 기라. 얼굴을 만져도 때려도 웃는데 꽃을 만지면 살팽이로 변해 덤비는 기라. 얼굴은 아닌데 목소리는 지금 박근형입니다. 자존심은 미친 연인, 머리에 꽂고 있는 꽃하고 같은 기라. 얼굴을 만지고 때려도 웃는데 꽃을 만지면 살팽이로 변해 덤비는 기라. 뭘 말하고 싶은가 아시죠? 그 여자에게 있어서 머리 위에 올려진 그 꽃은요, 이게 그 사람의 자존심이에요. 때려도 자존심이 안 상하는데, 건드려도 자존심이 안 상하는데, 이 꽃을 건드면은 자존심을 건들기 때문에 살팽이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지금 모르드개에 있어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거, 머리에 꽃과 같은 거예요. 우리 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아수에로 왕이 자기 아내의 미모를 과시하기 위해 가지고 그 파티에 나오라 그랬는데 그 와스디가 아내가 그걸 거절해요. 그러니까 막 불같이 화를 내잖아요.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 붙는다 나도다. 이게 우리 생각에 이게 이 정도로 화난 일입니까 이게? 뭐 우리 늘 겪고 사니까 뭐 그 우리 삶 아닙니까? 좀 자랑하고 싶어서 뭐 오라 그러면 싫어요. 뭐 그러면 끝나는 게 우리 삶인데 이 왕은 이렇게까지 이게 화가 난 일인가? 왜 그렇습니까? 이게 아수에로 왕의 머리의 꽃이에요. 왕으로서의 자기 자존심을 건든 거예요. 왕으로서의 자기 권위를 건든 거예요. 이 사람마다 건들면 안 되는 자존심이 다 달라요. 이 저한테 대해 가지고요, 이 목사님은 참 얼굴이 뭐 잘생긴 편은 아니죠. 뭐 이런 이야기는 제게 꽃이 아니에요. 그냥 씹 웃고 말지요. 제가 참 이게 묘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밖에 집회를 나가면 거의 자주 듣는 이야기가, 목사님, 실물이 훨씬 낫네요. 화면보다 실물이 낫네요. 난 그게 상처가 돼요. 내가 내 실물을 아는데 그 화면이 어떻단 말이야, 이게. 저보고 실물이 난 이런 얘기 하지 말아주세요. 난 내 실물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뭐 그것 때문에 내가 뭐 막 격분해가지고 내 얼굴이 이렇게 막 이렇게 안 해요 제가. 씨 웃고 말지요. 그건 제 머리의 꽃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다른 머리의 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새벽에 내가 던지고 싶은 질문이 뭐냐. 그 아수에로 왕에게는 그 자기 안에 오라 그랬는데 안 온 그것이 폐위를 시킬 만큼 자존심을 건드는 머리의 꽃이라면 또 모르드개에게 있어서 하만에게 절하는 문제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게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자존심 머리의 꽃이라면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에게 머리의 꽃은 뭐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격분이 나오세요? 왜 뭡니까? 전 다락방 같은 거 하는데 우리 집이 좁아가지고 오픈하기가 민망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나 억장이 무너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가 사는 집 몇 평이 이게 머리에 꽃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머리에 꽃으로 삼고 있는 게 뭔지를 돌아보세요. 너무너무 하찮은 거 아닙니까? 아수에로 왕이 그쪽 왕으로서 품위를 지키면서 자기 부인이 자기가 오라 그랬을 때 거절했을 때 넉넉하게 웃어주면서 그냥 뭐 피곤해서 그러나 보다 이렇게 넘어가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머리 꽃이 돼가지고 그 자기 아내를 그런 식으로 매몰차게 폐위시키는 게 이게 옳은 이야기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자존심은 뭐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상하세요? 자존심을 좀 높은 데다 올려둘 수 없습니까? 그렇게 낮은 데도 가지고 맨날 그냥 짓밟힌다고 분노하고 격분하고 그럼 어지간한 일에는 우리 자존심 상하면 안 될 정도로 우리 자존심을 좀 높은 데 올려두자고요.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자존심, 그게 저는 요한일서 3장 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 긍지요. 너희들이 보기에 내가 시시해 보이는지 모르지만
내 속사람은 내가 니들이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시시하게 볼 사람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으로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우리가 그러하도다. 나 그런 사람이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존심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머리에 있는 꽃이 뭐예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자존심이 회복이 되니까 3절에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게 우리의 자존심 아닙니까? 온 세상 사람들 뭐 마누라 하나로 만족을 못하고 그냥 바람 피운다 그러고 연애한다 그러고 술 먹고 2차 3차 간다 그러고 우리가 요새 절망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국회의원 국회의장 출신이라고 하는 그 물급 나이도 그게 적은 분이 아닌데 그 골프 치러가 가지고 캐디 내 입에서 말하기가 민망해. 그 변명이라고 하는 게 아, 귀여워서 가슴 좀 꾹 찔러줬는데, 뭐, 그게 뭐가 잘못이냐. 이게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수준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에요. 이 지금 뭐,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될 자존심이 뭐예요? 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난 내 아내, 이 여자 말고는 온 세상에 여자는 없다.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자존심 아닙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과소비하고 제멋대로 돈 쓰고 그냥 이 부익부 빈익빈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타락해서 이렇게 지금 빈자와 부자 사이가 고리 깊은 이 시대에 우리의 자존심이 뭐예요? 이게 내 돈이라고 내가 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아니다. 아끼고 절약하고 함께 나누고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자존심 아닙니까? 이 타락한 시대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게 우리 머리에 꽂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최근에 제 마음을 찢어놓는 책 한 권이 나왔어요. 이 책 내용이 뭐 유명한 어느 목사님이 여성도 성추행한 것을 상세하게 묘사해놓은 다큐멘터리 같은 책인데요. 지금 이게요 1위 판매를 제가 뒤져보니까 이게 지금 1위에 올라 1위에 최근에 제가 책을 하나 냈는데 4위인가 5위인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 책이 1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교보문고 예스24시 알라딘 내가 다 뒤져봤어요. 다 1위 판매 1위예요. 그게 종교 부분. 제가 지금요 뭐 누구를 비난하고 뭐 그러자는 게 아니고요. 이게 억장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여성도 무슨 성추행을 도저히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누가 그 책을 선물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이렇게 펴보고요 억장이 무너져서 덮었대요. 그렇게도 안 편대요 그 책. 오늘 우리가 짓밟아버린 머리의 꽃이 뭐예요? 그러면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우리 남자 성도님들 여러분 괜찮으세요? 여러분이 짓밟아버린 꽃이 뭐냐고요? 아 그까지 뭐 아내가 뭐 하나 부탁했는데 안 들어주는 것 때문에 막 격분하는 아수르의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정도가 우리 머리의 꽃이어야 되겠습니까? 모르드개가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그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자존심. 여러분에는 뭐가 그 머리의 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의 부목사님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가 디그니티를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 저는 영어로 이 디그니티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디그니티, 우리말로 하면은 품위, 명예, 목사가 디그니티를 잃고 나면, 목사가 품위를 잃고 나면,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소탐 대신하지 마라, 제발. 제발 소탐 대신하지 마라. 돈 몇 푁 때문에 디그니티를 잃는 짓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보면 알지만요, 식당 같은 데 이런 데 가서 성도 만나면 자기들이 계산하고 이런 목회자들을 종종 볼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의 참 자존심이 뭐예요? 입만 갖고 다니는 사람.
절대 돈 안 내는 사람. 그래가지고 종종 내가 인용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3대 입만 갖고 다니는 사람. 정치가 하고 기자하고 목사가 식당에 갔는데 누가 돈 낼게요? 식당 주인이 돈 냈대요. 이런 류의 이제 농담이 이렇게 이게 유통되는 이게 한국 교회의 모습이니까 제가 그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얼마 하겠니 그거? 식당 가서 성도 만나면 뭐 그 성도를 뭐 매일 만나겠냐고. 평생에 한두 번 만날 텐데. 그 목사가 그거 돈 내 가지고 밥 한 그릇 사준다고 우리 굶어 죽겠냐고. 그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켜야 될 디그니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뭐 사례비 막 이런 것 때문에 아 또 무슨 뭐 무슨 차를 타고 다 이런 것 때문에 목사로서의 그 디그니티를 잃는 건 이 바보다 이거 바보. 티코를 타고 다녀도 존 없는 무슨 디그니티를 지키며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무슨 벤츠를 타고 다니면 디그니티를 잃어버리는 게 이게 되겠느냐. 여러분 저는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여러분 머리에 꽂힙니까? 뭐가 여러분이 지켜야 될 디그니티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품위를 잃고 살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이렇게 수치의 자리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를 따라 이 시간 한번 이 구절을 선포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존심을 잃지 않기 원합니다. 이 차원에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존심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디그니티, 이것이 우리 머리의 꽃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난하게 사는 건 아무렇지도 않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는 건 이거는 괜찮은 문제다. 그러나 이 머리의 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수치스럽게 죄짓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일들은 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자존심이 회복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요 모르드개처럼 이 당당하게 너무너무 멋지게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니엘 한번 보세요. 겉으로 다니엘은요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지금 끌려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다니엘의 자존심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 6장에 보면요. 정적들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음모의 올가미에 지금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든지 왕 말고 뭐 신이든지 사람이든 누구든지 왕 외에 사람 또 신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그에게 구하면은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는 이 법령을 만드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다니엘의 태도를 보세요.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저는 여기 나오는 창문을 열고라는 것에 많은 함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그냥 그 위험한 상황에서 그냥 창문 닫고 해도 되잖아요. 그러나 여기 창문을 여는 것 이게 다니엘의 머리의 꽃이에요. 나 이렇게 비굴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죽게 되는데 그 창문을 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어제 묵상을 하면서 우리 진짜 창문을 열어야 되겠다. 창문을 여러분 창문을 열어야 돼요. 교회가 이거 뭐 어디 뭐 사람 보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쉬쉬거리고 커튼으로 닫고 열쇠 잠그고 절대로 열으면 안 되고 이런 일 있으면 안 돼요. 창문을 열어야 돼요. 누가 교회를 들여다봐도 부끄러운 거 없고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당당히 대답해주고 설명해줄 거리가 있고 이 창문을 열어야 돼요. 제가 농담으로 하는 거, 그 11계명 이거 안 됩니다. 들키지 말자. 이거 안 됩니다. 그 11계명 있으면 안 되고 들킬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여기서 다니엘이 보여준 이 신앙의 자존심, 창문을 열고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기도하는 이거 여러분 심령에 영적인 창문을 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26장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그는 지금 죄수로서 아그립바 왕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유명한 말씀 아시죠? 사도행전 26장 28절.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세상에 지금 신문을 받는 죄수인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이렇게 반응하니까 유명한 바울의 음수 아시죠?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말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야, 저 정말 부러워요. 진짜 저는 이 바울이 부러워요. 바울 머리의 꽃이 뭐예요? 네가 나를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처박아 넣고 목은 자르고 제가 로마에 가서 바울이 목 참수당한 현장을 봤잖아요. 네가 내 목을 자르는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존심은 네가 건들 수 없어. 왕이시여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 자존심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제가 어제 이 깊이 묵상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 그 어떻게 하면은 저나 여러분도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 답을 찾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서 저는 그 답을 찾는데요. 여기 보면 바울이 지금 그 체포돼가지고 로마로 지금 압송당하고 있는 중인데 그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태풍을 만나가지고 이제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죄수 신분인 바울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보세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흥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편이라. 이게 지금 죄수 인데 말이에요. 평상시 풍랑 일어나기 전에는 웅크려서 입도 뻥끔 못하던 죄수인데 위기를 만나고 나니까 이 지금 바울이 선장이 됐어. 선장. 저는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자존심이라 생각해요. 평상시에 우리는요 세상 나가서 막 소리 내고 목소리 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죄수처럼 그렇게 웅크리고 살아야 돼. 교만하면 안 되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냥 큰 교회라고 막 목에 힘주고 다니면 그건 진짜 그 정신 나간 짓이에요. 그냥 다 숨죽이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가 일이 터지면 문제가 생기면 벌떼처럼 나와가지고 그것을 수습하고 진행하고 영적 권위를 나타내는 게 그게 저는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은 정반대 아닙니까? 평소에는 그냥 목에 힘주고 설치고 다니다가 뭔가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고 일을 만나면 아무 대안도 없고 맥을 못 주는 이런 초라한 목회자가 돼서 되겠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위기 가운데 죄수의 신분을 뛰어넘는 당당함을 보였나? 제가 발견한 게 23절부터 2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바울을 바울되게 한 대안이었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아드판테스.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작동될 때,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온 세상 사람들이 혼미하게 칼칼을 알지 못해 정신없이 돌아다닐 때,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 바울처럼 이렇게 몸은 죄수의 신분이지만, 옷은 죄수복을 입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안심하십시오. 내게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민족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에요. 이게 없으니까 그냥 헛폼만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헛문만 들어가지고. 목사면 뭐해요? 목사면 말씀이 없는데, 말씀의 능력이 없는데. 저는 강단 밑에서 저보다 연세 많은 어른들 앞에 한 번도 내가 문 열어주는데 따라 나가고 내 식당 가서 숟가락 먼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식당 밑에 나가면 졸이에요, 졸. 뭐예요, 제가? 이까짓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안에서 내려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세울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강단에 올랐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연권을 가지고 여기 80세, 90세 된 어른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강단 위, 아래를 구분 못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잡을 때나 안 잡을 때나 그냥 폼 잡고 다니는 거, 그 아주 골불견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있는 듯 없는 듯 소리 없이 숨어 지내다가 문제가 만나고 위기가 찾아오고 할 때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는 심령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옷은 죄수복을 입고 있지만 그 권위 앞에 선장조차도 승복할 수밖에 없는 영권, 이 영권은 말씀에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갖추고 자존심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연인으로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이 내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 우리 찬양 기쁨으로 활기차게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여러분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권능으로 임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는데 어느 정도?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오늘 여러분 자연인으로서 나는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대단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나를 나대게 하는 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 우리 기뻐하면서 기쁨으로 우리 영이 주님 앞에 춤을 추면서 이렇게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죽음에서 날 살리신 여러분 믿으십니까? 놀라우신 주 하나님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천한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선포하리 마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네.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아멘 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이것이 우리의 자존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후렴 한 번만 더 찬양할 때 이제 의기소침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걸 내 머리에 꽃으로 삼아가지고 좀 가난한 거 저 가난해봐서 아는데요 불편할 뿐이에요. 그게 내 아무것도 건들질 못해요. 몸 좀 편찮으시고 여기에 지금요 암 선고를 받고 투병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내고 계시는 집사님 계셔요. 암, 병 이게 우리 머리에 꽃이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내 머리에 꽃 하나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실 때 아버지 깨끗한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로 단장한 신부로 나가기 원하는 마음 이게 우리의 자존심인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선포하고 기도하는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힘있게 큰 소리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망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망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자 여러분 우리 힘을 얻어 두 가지 기도해야 돼. 하나 회개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그걸 내 머리 꽃으로 삼았던 거 회개합니다. 이게 뭐 자존심 상할 일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내 온 마음이 쏠려가지고 왕비를 폐해시키는 그 초라한 아수르의 왕처럼 살았던 거 회개합니다. 아버지 내 자존심은 그렇게 낮은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높은데 내 자존심을 주기 원합니다. 이거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혼탁하고 더러운 이 시대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전까지 더럽혀진 거 괜찮아요. 이 시간 깨끗한 의복으로 갈아입으시면 돼요. 십자가 의지하시면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저를 따라 세 번 큰 소리로 주님 이름 세 번 큰 소리로 선포하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의 마음이 무너지고 아버지 하만처럼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은 듯해 울분을 느끼고 터뜨리는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전심으로 회개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내 머리에 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착한 행실을 많은 사람 중에 복음자 나라 말씀하셨던 신주의 음성을 위해 그림이 못하였던 약정들을 회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나를 지켜야 될 많은 아름다운 사람.
말씀하심을 이 시간 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 하나님 아버지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도 바울처럼 당당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그 유라굴로 태풍 가운데 옷은 죄수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가 그 안에서 선장보다 더 권위를 가지고 나설 수 있었던 것 말씀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드립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선포하세요.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우리 형제님들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형제님들만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힘있게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우리 자매님들만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우리 모두 다 같이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준비한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세상 대학 입시 노름에 놀아나가지고 애들 자존감을 우리 스스로가 밟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무슨 대학 가느냐, 무슨 대학 배지를 다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지키는 겁니다. 바울이 비록 교수복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위기 가운데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아들을 그렇게 길러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딸 그렇게 길러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품고시가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아버지,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을 하나님 자녀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고 당당하고 어깨 펴고 누구 앞에서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 꿀린 것 없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제하여 믿음으로 꿈을 얻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영성으로 다가와 우리의 삶을 전하시던 것처럼 이 세대를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지옥에서 우리 기성세대의 잘못을 위해서 쌓아진 이 바벨탑 가운데서 무너지고 절망하고 공부의 재단에서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그 닥쳐진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들아 일어날지어다.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들아 깨어날지어다. 오늘 주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참으로 참다며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믿습니다. 우리 자녀의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편을 일으켜 주옵소서. 기도하는 어머니와 기도하는 아내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혼미한 이 시대 자라는 아이들 참 불쌍합니다. 아버지, 그 대학 입시가 뭐라고 그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학원으로 몰고 가고 등수 성적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을 밟고 있는 게 우리 오늘 우리 어른들이 아닌지 주님 앞에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아이들이 명문대학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내면의 자존감이 낮은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긍지가 없는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비록 죄수복을 입고 있지만 위기를 만날 때 우뚝 선 지도자로 유라굴로 태풍과 맞서 싸웠던 바울과 같은 인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에게 놀아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악한 세상 앞에 자기를 깨끗케 하는 능력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자존심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혼미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아이들을 혼미한 죄악으로 몰고 가는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분야에 지도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하만처럼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자존심을 세우며 울분하고 분노하는 초라한 인생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품고 배려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인의 실력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우리 아들 우리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이어 기도 카드를 손에 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 겹줄 기도로 우리 세 사람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사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세 겹줄 기도 카드 손에 들고 통성으로 같이 중보하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기도의 자녀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안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이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을 향해 주시옵소서. 또 그런데 우리의 자존심을 아버지 앞서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수의 이름으로 지도서를 내기라 내면 이 시간 자녀들에게 하나님 지어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여, 주여. 계속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이렇게 노래하며 나갑니다.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너희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너희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너희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어서서. 너희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아멘. 성령으로 축복해 하소서. 축복해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은혜 알게 하소서. 은혜 알게 하소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리.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아멘. 너희의 주님이 목이 마르니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너희의 주님이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목마름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어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아멘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 그 사랑 능력 아니면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나 서지 못하네. 주님의 십자가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우리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선포합니다.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전심을 갖고 넘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못하네. 오늘 하루도 아버지 십자가 의지합니다. 내 의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붙잡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초라한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비굴한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죄 짓는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누구 앞에서라도 당당할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이것이 불가능하오니 은혜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 크게 선포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다같이 기도하십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설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갈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갈망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십자가 은혜를 의지합니다.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고 은혜를 살릴 수 없어